시장을 움직일 이슈, 시장이 움직일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마켓 무버 시간에는 우주 섹터도 우주를 향해 날아갈 수 있을지 그 이슈부터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잉사의 크루 드래건이, 그 보잉사의 스타라이너가 지난 6일에 발사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산소 밸브, 이 접합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이 실패가 되었는데 이제 오는 17일에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비행,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민간 유인 성공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는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스페이스X에서 독점하고 있던 우주 비행, 이 민간 유인 우주선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두 번째 기업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우주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잉사의 스타라이너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승선 인원이 지금 연구 중인 승선 양에 비해서 가장 많은 최대 7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긴 한데 우주비행사가 비행을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커진 좀 자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부분을 용접을 잘하게 되면서 최대 10회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안정성을 상당히 높인 우주선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스타라이너가 17일 어떻게 성공하게 될지 가장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주시대가 정말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우주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우주시대,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2022년 3,400억 달러로 지금 기록이 되었는데 30년에서 40년까지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죠.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국내 우주 개발 시장 성장성도 계속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국내 우주 개발 시장에서 체크해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민간 기업의 개입도입니다. 이 민간 기업 발사체에서 위성에 대한 제작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 우주 섹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민간 기업들의 성장성, 상승세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나 민간 중심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또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민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 체크해보셔야 할 이슈는 바로 국내 우주항공청인데요. 이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되면 이 이슈, 사업이 이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사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 우주항공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트렌드가 또 다양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또 주목을 받게 될까요? 그 기업도 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민간 기업들 2024년부터 정부 예산이 정말 상당히 본격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발사체나 이 위성 사업 규모 같은 부분, 민간 기업들이 많이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기업들도 좀 기대가 된다, 함께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체크해 보셔야 할까요? 우선 이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또 연관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우주 섹터에서 IPO를 앞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해 뭐 하반기부터 이 내년까지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에 상장하지 않을까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루미르나,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하반기에 어떤 일정으로 지금 상장을 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상장을 대기 중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또 우주 섹터, 우주 항공 방위 섹터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먼저 오늘 좀 핫한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본느라는 기업입니다. 요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는 12% 이상 급등세 3,9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와, 오늘 장중에는 4,59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뭐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요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도 역시 뭐 최근에 몇 주 동안에 가장 핫했던 게 지금 화장품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화장품 섹터의 상승 여력이 오늘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 전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지금 화장품 또 그리고 게임 여러 다른 실적주로서 수급 공백을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화장품 주들의 이런 좀 단계적인 랠리 부분은 주초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은 이 대형 어떤 전방 이 화장품 기업들 대비해서 지금은 인디 브랜드 그리고 또 이제 그 OEM, ODM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본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의 이런 OEM, ODM 기업 대비해서 미국 쪽에서의 인디 브랜드에 특화돼 있는 그런 OEM, ODM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경기나 뭐 이런 부분이 화장품주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과 주가를 최근에 좀 올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많이 있는 이 OEM, ODM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대표적인 상장 기업이 본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인디 브랜드 매출 비중도 작년 기준에 거의 75%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인디 브랜드는 그렇죠. 어떤 큰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어떤 그 생산 능력 대비해서 그냥 일반적인 제품 브랜드에 대한 그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EM, ODM 기업들한테 수주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 브랜드는 거의 100개까지도 미국의 인디 브랜드 쪽에서의 수주는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본네에 대한 관심은 지금 뒤늦게나마 이 좀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네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소훈 차장님께서 저희 예전에 이제 굿모닝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데일리에서 함께 진행을 할 때 실리콘투라는 기업을 정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실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중국 비중이 그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중국 비중이 높았던 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 뭐 LG생활 건강, 이렇게 중국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주들도 체질 개선이 필요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경기가 좋았을 때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건 좋지만은 이 국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게 화장품들은 앞으로도 그 숙제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실리콘투도 170개 국가도 그렇고 지금 본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제2의 실리콘투라기보다도 네. 이런 좀 그 화장품 주 안에서도 인디 브랜드, 그 다음에 OEM, ODM, 그 다음에 전방 기업, 뭐 이렇게 좀 이 비중이 중국 비중이 낮은 그런 섹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제2의 실리콘투를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또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미국향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계신데 이성훈 차장님도 비슷한 뷰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전력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여전히 전력 같은 경우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투자하게 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다 노화에 대한 교체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은 계속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많은 투자분들께서 아셨겠지만 그동안 이제 전력기기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6년 사이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수요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10년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합기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의 사이클이 나와줬는데 그러면 앞으로 약 앞으로의 이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몇 년 동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국내 전력기기가 해외 피어 대비했을 때 약 30%에서 4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물론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가 4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데 전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50% 정도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전선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옥석 가리기가 가장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전선 기업들 굉장히 주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대한전선 LS입니다.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이제 해적 케이블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 해저 케이블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이 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두 기업이 좀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해저 케이블이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AI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게 되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투자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중국 쪽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대선에 대한 이슈 등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던 그 집적지를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투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전선 쪽에 대해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LS전선이 미국 IRA로부터 1,300억 원 정도의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 LS전선이 미국 쪽에서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가시화도 나와주고 있고 본격적으로 해저 케이블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가시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LS전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OPM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3%대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가 이익이 좋아요. 한 10%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해저 케이블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될수록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현재 전선 쪽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꼽아보라면 LS와 함께 해저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전선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현 팀장님은 앞서서 이미 대한전선이랑 LS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LS는 LS전선의 지분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 가겠죠? 네, 전선 같은 경우는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특히 네.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요소는 HD 현대일렉트릭이 5월 MSCI 편입을 앞두고 약세를 띄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 주가의 강세 흐름들을 띄었다가 실제로 편입된 이후에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약세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좀 함께 부진한 경향들이 있긴 하나 저는 오히려 이런 전선주들이라든지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렸을 때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 쪽이 사실 무너질 때는 이제 좀 크게 조정이 나오나 보다고 겁을 먹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전력 그리고 전선 쪽 그리고 변압기 쪽은 계속해서 가는 섹터이다 보니 사실은 조정 때는 마음 편히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삼화전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15% 이상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요 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의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요즘은 이런 기업이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어떤 전력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 이 부분이 실적으로 지금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좋게 나와주면서 이 실적주로서 이제 이 전력난에 대한 관련 기업들도 정말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영업이 흑자로 전환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좀 몰리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즉 특히 이제 뭐 컨덴서, 이 캐파시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력에 대한 부분에 전력난에 대한 부분도 필요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하드디스크 쪽에서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봤을 때도 이 S캡에 대한 부분의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지난 달이었죠.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도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ESSD 이 솔리드 스트레이트 디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재화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역시 이 삼화전기에 대한 이 컨덴서에 대한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쪽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하이브리드 쪽도 그렇고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의 기업들 경쟁 업체가 많지만 이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도 삼화전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의 턴어라운드로 봤을 때도 뭐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빛을 서서히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주가 과도하게 좀 오른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실적 우상향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올해 내내 이런 삼화전기 좋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ESSD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 문구를 잘 보셨을 겁니다. 아마 삼화전기도 그 부분과 함께 엮여서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는 의견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